시작합니다.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가죠. 이어서 간다기보다는 아 잠깐만. 뭘 불러야 되지? 이거 불러오면 되잖아. 이게 왜 불러오기가 돼? 이거는 한번 테스트 한 건데. 자 이번에 할 게임은 아 이번에 할 게임이란다. 이번에 할 모드는 검기 모드. 소드마스터처럼 검기를 막 발사하는 모드입니다. 받고 테스트는 해봤는데 그렇게 퀄이 좋진 않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거는 사실 게임성적인 부분에서 조정이 돼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죠. 뭐 길게 안할것 같고 검기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길어봤자 20분? 자, 뭐 이렇게 잡고 일단 갑니다. 검기를 얻으러 갑니다. 검기 모드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번 검기 모드는 레벨링 밸런싱이 돼 있어서 내 레벨에 따라서 검기의 숙련도에 따라서 데미지가 다르다 그래요. 지금 한손 숙련도가 무기 쪽으로 와서 양손이 40이고 한손이 98인데 이 숙련도에 따라서 데미지가 다르다고 합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전 데미지가 표시되는 모드도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도록 하죠. 어디 있냐면 이거 찾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여기 침묵의 달 야영지에서 위로 가면 있는데 마커가 안 떠요. 어디 있냐면 자세히 보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죠. 여기 이거 받으시는 분들은 찾기 어려울 테니까 여기 봐요. 여기에요. 표시 안뜰 겁니다. 여기 있어요. 이리로 갑니다. 여기 마크 찍어놓고 가자. 이동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드 하나 지웠던 것 같은데. 아 맞아. 장비 모드 하나 지웠습니다. 우리 장군님 어딨죠? 장군님 장비 모드 하나 지워서 장군님 색깔 왜 저렇죠? 잠깐만요. 잠깐 장군님 왜 이렇게 생겼죠 갑자기? 장군님 장비를 내가 다 벗겼는데 갑자기 색깔이 막 이러거든요? 아 장비를 벗고 알아서 입은 거야? 갈아입은 거야? 갈아입은 거 치고는 약간 색깔이 안 난다? 사슬갑주 입었네. 자 얘네를 잡는 게이 퀘스트의 목적이 아니고 뒤로 올라가는 게 목적입니다. 올라가죠? 이제 잡설 치우고 바로 올라갈 겁니다. 괜히 질질 끌면은 지루하니까 바로 검기 얻으러 갈 거예요. 갑니다. 원래 검기 나오는 모드랑 잔상 생기는 모드를 한번 깔아보고 싶긴 했거든요. 궁금해서. 잔상은 못 찾았고, 검기는 이번 게 들어갈 건데, 저도 일로 올라간, TCL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로 올라가면 되겠죠? 테스트할 때 TCL로 가서, 뒤져가 봤기 때문에. 올라가죠.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냐? 나 경비병인 줄 알았어. 산책. 여기. 아, 보러 나온 줄 알았어. 너무 자연스럽게 지나가서. 좋아. 경험치 모드는 적용이 계속 돼 있죠. 경험치 모드는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경험치 올라가는 배율을 바닐라보다 낮췄어요. 언캐퍼를 사용해서 지금 뭐가 떴는데 아니군요. 언캐퍼 사용해서 레벨이 올라가는 폭을 좀 낮췄습니다. 0.8로 해서 0.8로 경험치 모드를 통해서 레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호환이 돼버리면은 오래 걸리니까 이 경험치 모드가 레벨을 잘안 올리게끔 배율을 안 높이고 안 높인 상태인 거 맞죠? SXP 안 높인 상태일 거예요. 레벨 올리라 그랬는데 그냥 100%로 쓰고 기존의 경험치를 0.8로 해서 안 들어가진 않게 밸런스를 잘 맞춰서 둘다 즐길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레벨업도 빠르지 않으면서 뭐야 이거는? 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설명을 해드리죠. 얘가 죽었잖아. 어떻게 된 거냐면 할머니가 화염 아트로나크를 소환을 했는데 제어를 못해서 얘한테 죽은 겁니다. 멍청하죠? 나왜 일로 왔죠? 여기요. 여기 가면은 아 여기 있죠. 여기 보이죠. 요거 여기 성소가 있거든요. 성소 한번 쭉 빨아주고 마크 지우죠. 여기네요. 여기 정확히 여기네요. 이쪽에 보면 왼쪽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한 성지. 한글 패치 있는 걸 보고 먼저 한글 패치로 거기서 봤습니다. 카페에서 배포가 돼 있는 걸 사용합니다. 여기는 어떤 모드지? 이건가? 여기는 안 되고 여기 돼 있는데 뭐 이것만 돼 있으면 되니까요. 검기 추가됨. 아, 밋밋해라. 자, 검기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어떻게 쓰느냐? 아, Z키를 누릅니다. 촵. 이런 검기가 된 거예요. 소드마스터가 된 겁니다. 그 강타를 치면 되는데 도끼로는 안 해봤거든요. 검으로는 테스트를 했는데 도끼로 한번 해보죠. 도끼도 된다. 어, 이러면 좋지. 메이스만 안 되면 돼. 메이스는 아니야. 야, 메이스 줘봐. 그냥 가자 그냥. 도끼 검기. 데미지를 테스트 해봐야지 일단은. 이렇게 다시 누르면은 검기가 안 나게끔 조정이 되고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거인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너희는 죽이자. 자, 망치 나한테 주고 죽어. 아, 어두워, 어두워, 어두워. 아, 말만 검기지 검이 안 해도 되더라고요. 자, 내놔봐. 왜 갑자기 이거 설명이 나오냐? 자, 물품장 열기. 이거 받아가고요. 다른 거는 뭐 그다지 필요 없잖아요. 너 뼈를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 에보니 사슬조끼 가야 되나? 가지고만 있자. 이제 얘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DLC의 버서와 DLC의 장군님은 내가 오늘부터 해방을 시켜드리죠. 함께해서 고마웠고 이걸로 해야 돼요. 안식애들라. 테스트하는데 얘네가 때리면 테스트가 안 되기 때문에 도와드리고요. 챔피언 망치는 내가 받아갑니다. 버섯은 뭐줄거 없니? 고대 가져가. 어, 잠깐만. 너 뮬리르 모드 나안 지웠어 내가? 어, 좋아. 뮬리르로 하자 그럼. 자, 뭐 얘로 할까? 얘가 좀 튼튼하니까 검기를 한번 써보죠. 일단은 그냥 때려보고요, 한번. 얼마 들어간 거야, 잠깐만. 못 봤거든요. 150 들어갔죠? 검기를 쓰겠습니다, 이제. 나 맞아 죽겠는데. 검기를 사용하면. 잠깐만, 잠깐만. 못 봤어, 못 봤어. 나가는 거 맞지? 아, 넌안 나가네? 아, 메이슨 안 나가? 어, 뭐야. 아, 진짜 잘못 눌렀구나. 아니야, 아닙니다. 자, 검기 모드를 손에 넣었으니 테스트를 하러 가야죠. 일단은 이렇게 나가는데 때려보죠. 두 개가 들 거예요, 데미지가. 26이야, 잠깐만. 26든 거야? 아, 번거로워. 레드워크 스쿠마 100 뜨네. 어, 많이 뜨네. 일단은 한손 숙련도 98인 글 때는 100이 뜨고요. 아, 양손으로 바꾸지. 양손으로 바꿔서. 44. 어, 진짜네. 숙련도만큼 뜨네. 숙련도보다 플러스 한 3, 4 정도 뜨네요. 어, 이렇게 뜨네요. 괜찮네. 저 이게 이걸 전 괜찮게 봐요. 숙련도가 높아야 뜨는 거. 기존의 블러드 스칼은 약간 이거 왜 이러냐? 화면 왜 이러냐? 왜 이래? 잠깐만 왜 이래? 왜 이래? 아, 왜 이래? 자, 왜 이래? 왜 이래? 화면 왜 이래? 화면 왜 이래? 화면 왜 이래? 화면 왜 이래? 눈이 잘못된 거야? 화면 이상해진 거야? 왜 이래 이거? 어, 됐다. 어, 됐다. 레벨을 맞춰 뜨는데 일단 한 손이랑 양손에 데미지가 차이가 있진 않아요. 숙련도에 따라서 무조건 뜨는 거고
양손이 느리다고 검기가 더 세고 이러진 않네요. 한 손이 짱이시다. 야, 오랜만에 든다 이거. 이것도 모드무이거든요. 얘도 나간다. 야, 멋있는데? 가자! 그거 같지 않나요? 마시멜로우? 거먹는 마시멜로우? 좋아, 좋아, 강력해. 지구를 채워주고, 윤리를. 오디네이터 폭 효과 때문에 낙뎀을 받지 않죠. 다야? 아니. 아, 일단은 검기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난 파랑색을 기대했거든요. 왜냐면 파랑색 이게 모드 스크린샷에 없었지. 다른 모드였지 이거는. 어디서 그 파랑색도 보고 싶었는데. 오, 이거 그거네. 뭐지? 카드 웹폰처럼 나가네 이것도. 야, 좋지 그러면은. 카드 웹폰 성검에서 이게 나가는 게 있고 안 나가는 게 있는데 대시 어택이 이건 나가네요. 좋은데. 아, 참고로 소환검은 안 됩니다. 소환검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소환검은 만드는 시점에서 튕기더라고요. 내가 무슨 호환이 이상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여드리죠. 믿기지 않을 테니까. 소환검, 합체장검은 소환을 하면은 튕깁니다. 아, 튕긴 거예요, 이게. 굉장하죠? 좋아. 안 되나. 근데 이거 한편에 20분은 나올 줄 알았어. 조금만 더 해보자. 좀만 더 해보죠. 이거 무기 데미지랑은 관계가 없고 순수하게 숙련도로만 검기가 나가는 그 검의 달인들이 열혈강호에서 보면은 그 검왕이 사는 고향 가면은 풀떼기를 뜯어서 때리면은 풀로 막 제압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검기는 진짜 순수하게 숙련도로만 데미지가 나갑니다. 이 모드는 검색하면 나옵니다. 검기만 쳐도 나올 거예요 아마. 저는 그냥 뒤지다가 발견했습니다. 여기저기 막. 자, 어떻게 볼까? 아, 나 지구력이 너무 없어. 아무리 안 찬다 그래도 그렇지. 양손을 써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무기도 모두 이제 삭제할 거기 때문에. 아, 맞다. 이거 한 손만 되지. 양손은 펑을 안 찍었지. 아, 뭔가 이상하더라고. 오, 좋죠? 하나에 데미지 100이면 얼마나 세? 150. 데미지 이거 받나? 무기에 따라서? 일단은 멸리르. 아, 좀 쿼리 좀 구리죠 멸리르가? 어쩔 수 없어. 최신 모드예요. 1레벨도 최신입니다. 아, 재작년에 나왔지만 최신이에요. 멸리르 모드 중에선. 원래 어벤져스 모드를 받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약간 쿼리 구리더라고요. 룩이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 룩이. 헐크버스터는 엄청 멋있게 생겼는데 배프 중단돼서 못 받았고. 자, 회색 겨울 감시대. 나 지금 이게 놀러 다니려고 한 거 아닌데. 어, 새로운 구역 발견해서 경험치 들어오죠. 들어가 볼까? 이제 5회차 마무리를 하고. 5회차야? 뭐 6회차야? 6회차 들어가는데 6회차에는 도입부부터 모드가 싹 바뀌어 있거든요. 빨리 새로운 거에 들어가고 싶은데. 야, 멋있다? 산정 뭐냐? 아까 하도 했더니 자꾸 F키 눌러. 어쨌건 이렇게 검기가 나가는 모드로 좀만 더 놀죠. 결코 시간 때우려는 게 아닙니다. 놀고 싶어서 그래요.
자, 가죠. 일단은 검기를 활용할 만한 적이 없네. 너무 세져서. 역시 이번에 이 경험치 모드 이걸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레벨업 한다는 게 약간 불편하긴 한데, 14,000이니까 전사기혈 기술, 한손무기 5만, 양손무기 올리자. 자, 이번에 됐고, 자, 이거 얻었으니까. 아, 너무 밋밋하다. 내가 좀 생각 좀 하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좋아요. 스켈레톤 모드도 지워야 되나? 호환 때문에? 유괴체 준비가 차곡차곡 돼가고 있고요. 검기 모드는 늘지 뺄지 좀 고민이 되네요. 난 게임성은 좋은데 색깔이 약간 마음에 안 들어. 파란색이면 좋겠는데. 다음은 진짜 완벽하게, 진짜 여태까지 네크로맨서 말만 했지 네크로맨서가 아니었잖아요. 다음 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네크로맨서, 그래도 종족 자체가 네크로맨서입니다. 지금 노드인데, 여태까지 뭐 노드하고 브리튼하고 그랬잖아요. 종족 자체가 그냥 해골이에요. 도입부부터 그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파랑색 검기면 어울릴 텐데. 아, 약간 좀 아쉽네. 뭐, 이런 모드고, 이 모드는 너무 세서 걸러야겠다. 너무 세네. 데미지가 절반이어도 많이 아프니까. 예를 들면은 무기가 맨 처음에 숙련도랑 퍽안 찍었을 때 양손 강철검이 17인가 할 텐데, 그때부터 검기가 이미 17씩 들어가면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물론 대시 어택을 했을 때나 강력한 거지, 그냥 평타 치면 세진 않지만. 이런 모드도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한 사람 중에서 난이도가 엄청 높게 해서 데미지가 뭐 그렇다, 난이도 너무 높다 이런 사람은 넣을만하네요. 무조건 제일 넣기에는 너무 메인 딜이 검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검기가 생각보다 많이 세요. 숙련도야 25% 정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 100%에서 플러스 4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세네요 생각보다. 쟤는 뭐냐? 청소기야. 던가드? 아하, 던가드랑 적이지? 아, 잊고 있었네. 던가드 대 적이었지? 청소기인데, 완전? 청소기 맛좀 볼까? 만만한 건 역시 화이트런이지? 미쳤다리. 숙련도보다 더 높은데? 150% 들어가나? 야, 살인 경험치, 추가 경험치 나오죠? 이 게임에서 살인마가 짱입니다. 좋아, 야. 현상금 올라가는 거, 이거 스크립트 때문에 약간 문제 생기겠는데. 범죄 6000. 아, 보자. 애라고 가차 없어, 죽어. 자, 뭐 어찌됐건 이런 모드로 검기를 발산하면서 소드마스터처럼 블러드스칼이 아니어도 검기를 쓸수 있는 모드고요. 솔직히 말하면 퀘스트 모드라 몬스터 모드, 장비 모드 마땅한 게 없어서 이거 깐 겁니다. 그러하고요. 이거 뮬리르가 기술이 안 나가. 좋아. 어쨌든 이런 모드고, 다음에는 어떤 모드를 할 거냐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좀 알아보죠. 재밌는 모드 가능하면 저는 그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글램모릴의 다음 버전. 글램모릴 굉장히 지금 솔직히 여태까지 나온 모드 중에서 지금 가장 최근 모드고 가장 퀄리티가 높은 모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쳐 관련된 몬스터들 추가가 되면서 위쳐뿐만 아니라 블러드본을 베이스로 해서 패러디해서 굉장한 퀄이 있으니까 그걸 하고 싶은데 이미 저는 두 번이나 했거든요. 글램모릴 두 번 했고 뭐 비질런트 그 밖에 뭐 비질런트급 퀘스트 모드들 그거 말고도 뭐 클라워크나 포가트시티를 비롯해서 수백 개의 퀘스트 모드들 전부 다 좋은 건 세 번 하고 그럭저럭 수작들 우수한 퀘스트 모드들도 한 번 이상은 다 했기 때문에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그런 거로 다음에는 뭐 환경 관련 모드 이번 컨셉이 그거죠. 4회차는 퀘스트 모드였고 이번 컨셉은 환경 스카이림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3회차를 많이 돌렸는데 5회차라고 적어놨지만 캐릭터 다시 삭제하고 다시 키우고 계속 그렇게 키웠는데 이제 슬슬 도와줄 때가 되지 않았나. DLC도 다 깼고 메인도 다 깼고 리셋이 다 돼있지만 지금 얘는 다시 키운 거라서 일단 다음 모드를 찾으러 가죠. 스카이림은 마블이랑 다르게 마블은 이제 조회수가 제로가 됐는데 스카이림은 점점 더 불고 있어요. 내가 가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내가 5회차 캐스트 모두 다 다른 거 했다고 해도 베이스는 다 비슷한데 조회수가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러하고요. 어쨌건 스카이림은 내 니과 같이 영원히 갈 것 같기 때문에 다음 모드 준비해서 다음에 오도록 하죠. 모두 가능하면 빨리 준비하려고 2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찾거든요. 너무 한 개에 많이 걸려서 성인 모드도 많고 그래서 걸러지는데 다음에 좋은 모드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만 뿅!